뜯든지 뭐 기계로 갈아가 싶든지. 비뚤어지고 불규칙한 치아는 고민이지만 교정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구치를 뽑는다는 게 일단은 마음에 이렇게 좀 걸렸고요. 교정 장치를 하면 더 양치질이 안 돼가지고 더 썩을 게 뻔한데 붙여라는 거에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저래 어떻게 웃지? 교정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보여지는 것 때문인데요. 깜짝같이 투명 끼워놓으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종료하죠. 꼈다 뺐다. 착용하기 네. 편하고 티나지 않아 부담 없는 치아 교정. 네. 투명 교정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걸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부르는데 치아 하나를 투명 교정으로 교정 중에도 환한 미소를 유지한다. 치의학 박사 전영진 원장.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오면 치아의 형태에 따라 치아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교정을 시작하면 치아의 이동 속도가 빨라 교정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죠. 치아 보면 너무 만족하고 그때 선택해서 하길 정말 잘했다.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딸도 만족해하니까 너무 좋고. 작년부터 1년 5개월간 투명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맨 앞에 안 보이세요?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은 경우라서 이게 뭐 씹거나 그렇게 할 때 이가 많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뭐 쑤셔서 좀 염증도 많이 생기고 아래 치아는 삐뚤빼뚤하고 위아래 앞니가 깊게 맞다는 과계 교합이었습니다. 기왕이면은 자기를 보존해서 손을 가급적이면 안 대고 이제 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애가 또 좀 약하다 보니까 또 교정하면은 또 뭐 음식 섭취하는데 그런데 또 불편함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가 편한 상태에서 교정을 받고 싶어서 치아 교정을 위해 고려했던 것은 발치를 하지 않는 것과 관리하기 편안한 교정 방법. 투명 교정 방법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갑시다. 제가 장치장 꼈어? 네. 옛날에 덧니가 아래쪽이 많이 심했고 이 위에가 좀 빠드렁이었어요. 그래서 또 과교라고 깊이 맞물리는 치아였는데 그럼 아래쪽 앞니에만 유지장치 이렇게 몇 개 해놨고요. 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봐. 예, 그래서 지금 심한 과계교합이었던 현체의 교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기존 방식으로는 이 아래쪽에 철사를 알리 못 붙이거든요. 생각해보십시오. 아래쪽에 장치를 붙이면 위에가 콕 씹어버리면 장치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교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장치도 자주 떨어지고 많이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이 투명 장치는 밑에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처음부터 교정이 바로 진행이 위에 턱 아래 턱 치료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앞쪽으로 몰려있던 치아들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돌출된 치아도 개선되고 위아래 앞니가 깊게 맞닿은 과계교합도 해결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뼛속으로 이렇게 넣을 때는 우리가 기존의 철사교정 같은 경우는 뭐 잇몸에 나사도 받고 복잡하게를 많이 하고 했지만 또 요즘에는 이 투명 교정장치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약한 힘을 주면서 치아를 뼛속으로 싹 이렇게 올리는 네. 그런 치료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치료 계획에 제가 그걸 좀 반영을 했는데 제 계획한 대로 의도대로 이 치아가 위속으로 뼛속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치아는 발치는 안 하고 돌출입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교정 전엔 거의 보이지 않던 아랫니도 교정을 통해 많이 드러나게 됐죠. 오늘 와서 또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표가 많이 나서 정말 만족도가 좋고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유지장치를 착용해 교정된 치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대신 해라고 해요. 유지장치가 좀 헐겁다. 이렇게끔 투명한 유지장치를 조금 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교정 마치고 나서는 치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폐기본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교정 치료를 한 기간만큼
유지를 꼭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체는 가지런해진 치아가 좋으면서도 살짝 낯선 모습인데요. 교정 후엔 어떤 것들이 좋아졌을까요? 교정하기 전에는 이가 많이 삐뚤삐뚤했으니까 씻는 것도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정하면서 교합이 잘 맞다 보니까 음식물도 더 잘 씹히고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빼놓고 이제 마음껏 먹고 양치만 잘하고 끼우면 되니까 전혀 뭐 교정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 아프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시간 내에 잘 지켜서 착용만 잘하면 하니까 특별히 교정해서 힘들었다 이런 거는 딸아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불편함 없이 교정 치료가 끝났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니 교합이 확실히 달라졌네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안 보이는 교정을 하고 싶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 장치가 일반 철사 교정 같은 건 이게 치아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또 양치, 예, 충치 같은 거 많이 생기니까 최소한 뭐 하루에 그 밥 먹을 때만큼은 뭔가 이 장치 없이 그렇게끔 또 뭐 중요한 이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 장치가 보이지 않게끔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 네, 또 충치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 투명 교정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장치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사춘기는 외적인 모습에 예민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연두도 치아 교정을 고민할 당시 친구들한테 교정 장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투명 교정이었습니다. 앞에 대문이 옆에 이가 빨리 내려오면서 유치 송곳니를 건드려가지고 송곳니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한 3학년? 2학년 이때쯤 송곳니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송곳니 이제 빠지고 나서 대문이 옆 이가 내려오고 또 어금니 작은 것도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송곳니 날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치아들이 앞쪽으로 몰리면서 송곳니가 나올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덧니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작은 어금니를 빼고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성장하는 시기에 있고 지켜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연두야 그러면은 그 작은 어금니를 네 개를 다 빼고 발치를 하고 나서 교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아이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생각만 해도 무서운지 자면서 엄마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다행히 투명 교정을 통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너 장치 잘 꼈냐? 네. 그래 어때? 할만해? 네. 투명 교정의 장점 중 하나는 병원으로 내원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장치에 혹 같은 거 붙이는 날이야. 어쨌든 뭐 지금 집이 고성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는 걸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장치를 저희들이 택배로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치는 일종의 훈련하는 장치거든요. 그 장치를 일주일간 연두가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본인이 자 이제 이 장치를 쓰면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하는 거죠. 오늘은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부착물을 붙입니다. 치아 표면에 붙이는 작은 레진 덩어리인데요. 이 트레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레이에 보면 하얀색으로 지금 레진이 조금씩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치아에다 옮겨 붙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부르는데 치아의 정밀한 이동을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부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가 올록볼록한 형태를 가지면서 장치와 치아 사이를 밀착시키죠. 일주일 뒤에 또 철사 같은 경우는 붙이는 것도 많은데 이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빨리 속도도 진행됩니다. 보통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보내는 시간도 이 투명 장치 하는 경우에는 철사에 비해서는 훨씬 작게 치료하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적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치료 기간별로 사용해야 하는 교정 장치를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탁 끼우고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할 때는
장치를 저희들이 두 달치 내지는 3개월치 정도 드립니다. 우리 연두 같은 경우는 집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3개월치 정도, 장치 10개 정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끼고 오면은 치아가 또 많이 이동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때 또 체크해가지고 또 새로운 장치를 또 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고. 제작된 투명 교정기는 이동 변화에 맞게 하루 20시간 이상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단계별 투명 교정 장치는 치과 전문의가 미리 설정합니다. 치아의 이동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죠. 또 뒤로는 몇 미리, 위로는 몇 미리, 또 회전은 얼마나 주고, 이 모든 치아 28개 치아를 하나씩 우리가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치료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이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만 장치를 쓰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3D 구강 스캐너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된 환자의 치아 상태와 전문의가 정밀하게 설계한 치료 계획에 따라 단계별 투명 교정 장치가 완성되면 이제부턴 환자의 몫입니다. 치아 이동에 맞는 장치를 부착하고 20시간 이상 착용을 지켜야 원하는 교정 상태를 얻을 수 있죠. 치아를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장치도 있긴 한데요. 이걸 사실 끼고 20시간 이상 못 끼거든요. 왜냐면 이걸 끼고 학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치를 밤에만 끼는단 말입니다. 근데 밤에만 끼고 치아가 뒤로 조금 가요. 근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고 밥 먹고 이제 학교 가고 있으면 또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치아 밤에 뒤로 보냈던 게 낮에 다시 앞으로 와버려요. 그럼 또 밤에 끼면 또 뒤로 갔다가 또 낮에 끼면 또 앞으로 와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장치를 한 1년을 끼더라도 체 공간이 1mm, 2mm 얻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틈이 생겨요. 그 다음 것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만약에 열심히 안 하면 다음에 올 때 이거 할 거다. 사실 교정 장치를 착용하고 치아의 청결을 유지하는 건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철 치료를 한다면 더욱 관리가 어렵죠.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양치질하는 거에 엄청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철사 교정하면은 이제 구석구석 사기 어린 손으로 하니까 구석구석 안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평소처럼 하고 치실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장점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도 투명이니까 안 보일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활동이 활발한 성인들도 치아 교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르지 않은 치아를 컴플렉스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치아가 고르지 않으면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고 환하게 웃는 것도 입을 가리게 됩니다. 무용 공연을 하는 이혜련 씨도 치아 교정이 고민이었는데요. 치아가 항상 조금 컴플렉스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산시 무용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에 이수자로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오디션 봐서 2019년 1월에 제가 이수자 시험을 출입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욕심이 확 생겼어요. 아, 교정을 해야겠다. 공연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교정으로 자신감이 높아지면 무용 공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아, 물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교정은 보철해서라도. 근데 글쎄요, 그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투명 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기가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정을 하는 동안에도 공연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티나지 않은 투명 교정을 선택했습니다. 연령대, 치주 상태, 보철 상태를 고려해 교정 치료를 설계합니다. 악궁을 넓히면서 치아를 뒤로 이동시켜 안정된 교합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마침 치아 구멍이 보면 되게 V자형으로 좀
이렇게 가늘고 길고 좁아요. 예, V자형. 그래서 앞구멍을 약간 넓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치아끼리의 인전면을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약간 인전면 삭제를 하는 거죠. 예,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합산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뒤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윗니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분이 결정적으로 앞니가 세 개가 또 이 가짜이란 말입니다. 크라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새로 만들면서 또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다음으로 보세요. 작년 초 교정을 시작해 마무리 단계입니다. 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약간의 임플란트 시술도 필요한 상태죠. 이거를 그렇죠. 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교정을 어차피 하시니까 네. 이거를 조금 밑으로 내리면서 이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거는 심을 수 있는데 여기 높이가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아 크기가 옛날에도 지금 임플란트 저거 보면은 앞니 금니 만들어진 게 보면은 좀 짧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이걸 조금 높게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치아를 깎아버리든지 아니면 교정을 하니까 이걸 밑으로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여기 바로 오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논의는 치료 중에도 계속됩니다. 네, 임플란트를 조금 뒤에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앞니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교정하신 목표가 목적이 이게 뭐냐 앞니 뻗어진 거 이거 넣어야 되니까 얘를 하려면 조금 더 한번 넣어볼게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땐 치아 교열을 바로 잡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혜련 씨도 1년 이상 교정 치료를 통해 교합이 안정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치아 교열부터 교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나 성인분들, 50, 6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정교합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브릿지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서 치아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치아가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는 교정 없이 임플란트나 브릿지 하게 되면 이 쓰러진 치아 이 상태로 예,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임플란트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탁 세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브릿지라든지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치료 보철 크라운 브릿지 전에 교정을 할 때는 철사보다는 아무래도 이 투명 교정 꼈다 뺐다 하면 또 더 쉽게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병용해서 하는 게 더 좋죠. 악궁을 넓히면서 치아가 조금씩 뒤로 이동하고 돌출감도 개선됐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조금 더 들어갈 것이면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예쁘게 보완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좀 더 제 자신감, 춤도 춤이지만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내 삶에 굉장히 더한 자신감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드물게 나타나면서 치료하기 어려운 부정교합을 2급 2류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레윤이가 바로 그런 상태였죠. 심한 과계교합과 윗니에 옹니가 있어 2년 전부터 투명교정치료를 받았습니다. 웃을 때는 활짝 웃기 때문에 윗니가 이렇게 덧니처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도 보여주기가 좀 그랬습니다. 윗니의 치열이 앞으로 많이 밀려 나와 있어 발치가 불가피한 상태였는데요. 사실은 이 교합을 보고 위에 덧니를 보면은 발치를 꼭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발치를 하면은 아이가 합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발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치를 안 하고 저 덧니를 또 치아가 안 뻗어지게끔 교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 투명 교정은 또 디지털이기 때문에 마침 또 우리 레윤이 또 성장도 뒷받침이 되고 또 어린 나이에 치료했기 때문에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금니를 다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 치아를 안 뽑고 그렇게 교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성장기에 치료를 시작해 치아를 뽑지 않고도 교정이 가능했습니다. 성장기의 치아 교정을 받으면 성장이 멈춘 성인보다 교정기를 착용하는 기간도 짧고 치열과 골격 문제도 바로잡기 수월해집니다. 덕분에 레윤이도 투명 교정 장치와 고무 링을 사용해 치아를 뽑지 않고도 교정을 진행할 수 있었죠. 이제 잘 될 거예요. 다음으로 봐요. 여기 쑥 빠져버리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고무를 좀 더 걸어야 되겠네. 다음으로 보세요. 앞쪽은 지금 잘 맞아요. 이렇게 그럼.
이런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고무줄 같은 걸 지금 쓰고 있는 심한 과계 교합과 옹니, 삐뚤빼뚤했던 치아가 개선됐습니다. 이젠 누가 봐도 가지런한 치아를 갖게 됐습니다. 거울 보는 레윤이의 표정도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그 발치를 하면 기존에 있던 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면 그 치과에 오는 것이 좀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학습하기에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된 신현주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투명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앞니가 특히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모습이 전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네, 완전 들어갔어요. 완전 이런 식으로 엄청 나왔었어요. 이미 이렇게 되죠. 어릴 때부터 손가락 빠는 습관이 문제였죠. 손 빠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손가락 빠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입을 다물려면은 완전 입술에 힘을 줘가지고 꽉 다물어야 되고 씹을 때도 면 같은 거는 앞니로 못 끊고 옆으로 끊어야 될 정도로 많이 튀어나왔어요. 상악의 치아 하나를 발치하고 서서히 치아를 뒤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네, 튀어나온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뒤로 밀다가 또 완전하게 뭐 제대로 안 되면 또 치료가 실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그냥 발치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온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입술도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넣는 걸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그래서 발치하는 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얘는 심미적으로 발치를 하면 얼굴도 조금 더 예뻐지고 치아 교합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치를 선택을 했어요. 코하고 턱 끝을 연결한 이 선을 우리가 심미선이라 하거든요. 이 심미선에 살짝 터치하면 아주 옆모습이 예쁘다고 해요. 지금 우리 연주는 지금 보면 아주 이 심미선에 살짝 입술이 터치할 정도로 옆모습이 아주 예뻐요. 치료를 통해 가지런한 치아뿐 아니라 감춰졌던 미모도 돋보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고른 치아 교열을 유지하려면 치아를 변형시키는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겠죠. 고무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투명 교정은 이 발치하고는 잘 안 하거든요. 2년의 치료 기간 동안 돌출감이 해소되고 삐뚤빼뚤했던 치아도 가지런해졌습니다. 가끔씩 잇몸이 근질근질한 정도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했고 좋았어요. 효과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좀 서스름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평소 얘기할 때도 입 가리고 얘기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보기에도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도. 진료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전영진 원장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직접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고 치료를 고민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반대교합도 수술 없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반대교합도 투명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리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뭐 디지털 시대에 특히나 제 환자들 뭐 외국에 있거나 좀 멀리 타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밤늦게 정말 이런 문제 생겼을 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환자와 저와 이렇게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걸 저도 많이 배워요. 우리 환자분들이 소통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바라는구나 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물론 저희 유튜브 운영하니까 좀 몸은 힘들죠. 이제 의사와 환자의 소통은 진료실이라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시대 진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불규칙하고 교합이 맞지 않은 치아는 충치, 소화장애, 자신감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아 교정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티나지 않고 관리하기 편안한 투명 교정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장치를 꼈다 뺐다 하는 걸로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끼면 오히려 치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교정 치료할 때는 반드시 정말 실력 있는 의사, 검증된 의사, 정말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장치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투명교정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치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